네, 안녕하세요. 마스터롬의 화팅입니다. 낙지철을 맞이해가지고 중국산 낙지랑 국산 낙지랑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나쁜 건 아니에요. 중국산 낙지는 뭐 대중소 해가지고 크기도 되게 다양하게 들어오고 뭐 1kg에 뭐 6-7마리 한 6-7천원 정도 맛이나 뭐 이런 거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쪽에 있는데 자 여기에 중국산 낙지요. 중국산 낙지 약간 황색빛이 도는 것 같은데 뭐 큰 차이는 없어. 자 얘가 국산, 국산, 중국산. 원래 저희가 중국산은 취급은 안 하는데 요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보려고 갖고 온 거예요. 이거 한번 보여드리려고. 국산이 좀 검은빛이 돌고 중국산이 약간 황색빛이 도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큰 차이는 모르겠어. 어디서 좀 듣기로는 중국산은 아무래도 배 타고선 좀 멀리서 오잖아요. 그러니까 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약간 좀 질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뭐 솔직히 뭐 안 먹어보면 모르잖아. 미안하지만 다리 한뜯 먹어볼게요. 원래 이 정도 질기지 않나? 자, 국산 요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.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미식가가 아니고는 뭐 그 차이점을 못 느낄 것 같거든요. 낙지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서 그 질김의 정도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. 그거는 제가 좀 미각이 좀 둔한 편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이 중국산과 국산 맞출 수 있을지. 내가 볼 때는 아무도 못 맞출 것 같은데 이거. 뭐가 다르냐고? 응, 얘랑 얘랑. 모르겠는데. 색깔이 여기 진해고 이게 연한 거야? 이거 둘 중에 하나가 하나 국산이고 하나 중국산이요. 똑같네. 몰라 그랬죠. 가운데서 나오면 맛이 없어. 아, 이게 국산이고 이게 중국산이요.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누구한테 가야 되나? 저기 있네. 저기 베트남에서 온 리키형한테. 어! 떨어졌어. 하지. 아이씨. 어디 시켜놓 친구야? 이거 다시. 중국산 다시. 됐어. 탕탕인데 하나씩 드셔보시고. 어떤 게 중국산인지 한번 맞춰보시는 거거든요. 이거 좀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, 뭐. 17주네, 근데. 아 그래요? 어떤 거 맞나? 이게 더 맛있는. 나도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. 오 그래요? 네. 어 국내산은 요거 아, 맛있다고 한 게 국내산이신데 어 차이점 느끼시는구나. 다른 맛이 조금 나. 약간 좀 오묘한 맛이. 네. 아 그래요? 하나는 국산. 한국산, 형님 베트남산 말고 한국산. 아 이거 제 안 찍고 있어. 먹어봐.
이거 맛있다. 이게 더 맛있어? 네, 이거 맛있어요. 어, 그래? 맛있어요. 튀긴 맛. 튀긴다고 맛이? 진짜 맛있어. 그래? 이거 맛있어. 국내산, 그지? 이거는 중국산. 오? 맞아요? 이거 국내산 맛있어. 오. 뭐지? 어, 어떻게 알았지? 먹고는 맛있어. 이거 이거는 맛있어. 아, 그래? 오, 한 번 더 먹어. 어, 한 번 더 먹어. 맛있을 때 더 먹어. 아, 이게 차이가 안 나는 줄 알았는데 맞추네요, 이거를. 나 모르겠는데 하나 먹어야겠, 먹어봐야겠다. 국내산은 솔직히 좀 단맛이 나요. 씹을수록 좀 단맛이 나네요, 이거는. 솔직히 두 개를 놓고든 블라인드 테스트로 먹어도 이게 좀 더 맛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두 가지를 놓고 먹었을 때는.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국내산이 더 맛있습니다. 다른 분들이 또 그랬듯이 오늘 먹은 두 마리의 낙지 중에서는 국내산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뭐 가격 차가 조금 있겠죠. 조금 더 비싸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값어치를 한다, 국산이. 중국산보다 약간 더 맛있네요, 저는 개인적으로는. 다른 분들은 한번 사셔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서 드셔보시길 한번 추천합니다. 낙지 아무튼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네, 좋아요와 구독, 알람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봬요.